항암 치료제 그 발전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제 1세대 항암제는 무조건 암세포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써봤더니 T세포도 죽이고, 그래서 아하, 여기 1세대 항암제로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는 2세대 항암제를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죽였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더라? 부작용도 좀 훨씬 1세대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은 내성이 곧 생겨서 결국 처음에는 와 정말 잘 듣네 이러다가도 결국은 안 듣는, 그렇게 돼서 실망을 했고, 그래서 2세대 항암제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3세대, 결국은 면역력이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등장시켰는데, 결국 그것도 결국은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심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세대 항암제를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개발하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 4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4세대 항암제. 자,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안 됩니다.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니까 T세포도 죽더라. 그러면 T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도 내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만들었다. 그것도 안 됐더라.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것도 안 돼, 표적 항암제도 안 돼, 면역 항암제도 안 돼 하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한 가지 길이 남아있죠. 뭐냐면, 최근에 들어와서, 유전자는 변하더라.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cancer는 암이고, cancer reversion, reversion은 되돌리다 라는 말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 왜? 모든 암세포는 암세포로 변하기 전에 어떤 세포였다? 정상세포였다. 그러므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암세포가 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그 실험실에서 성공한 대로, 이제,
한번 실험실이 아닌 환자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실험실에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알아냈어요. 냈으면,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기술로 돌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죠?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도록 해놨어요?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몸 안에서는 면역항암제도, 표적항암제도 다 뭐예요? 생산하고 있었어. T세포에서 생산하는 게 뭐예요? 표적항암제지. 뭐만 공격하니까? 암세포만 공격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면역세포가 생산하니까 면역항암제야. 그렇죠? 표적항암제이면서 동시에 면역항암제야. 그렇죠? 끝내주는 항암제야. 자,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는 결국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 방법도 있어. 그렇죠? 우리 T세포에서 그렇게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같이 생산해서 똑같은 항암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기가 막힐 때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어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변질돼서 너무 많이 변질돼서 이제 정상 세포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죽여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 유전자가 회복, 변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보신 대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겠어, 안 해놨겠어? 해놨어요. 결국은 여러분, 표적항암제도 우리 몸에서 T세포가 생산하는 그 T세포 흉내낸 거에 불과해. 면역항암제도 뭐예요? 흉내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네, 가라로.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됐는데, 그 암세포로 변질된 그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 몸 안에 뭐예요? 벌써 유전자를 하나님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활동을 잘해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된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 그거 웃긴다. 그럴 수는 없지. 그랬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연구가 깊어질수록, 야, 이게 되도록 돼 있는 거야.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망가뜨려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망가진
DNA, 유전자가 어떻게 되도록? 복구되도록.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라는 물질들이 생산되도록, 즉 그거를 유전자 복구 효소라 그래요. 그 유전자 복구 효소를 생산하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암에 걸리지만은 나도 모르게 매일 걸리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주고 유전자를 복구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료해 주신다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암 환자가 되었다. 왜? 기가 막힐 일이 너무 세게 생겨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내 생활이 너무 과로한다. 휴식이 없다. 먹는 게 너무,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을 한다. 도대체 물을 안 마신다. 산소 공급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암세포가 생겨도 결국은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4대, 4세대 항암제는 cancer reversion, 암세포의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reversion이라는 말은 역전 또는 전환, 되돌아가기,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한 암 치료가 지금 이것이 이 방법으로 치료하자. 이 방법으로 치료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암 세포예요. Cancer cell. 그래서 이 암 세포가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normal cell, 즉 정상 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아, 이래서 여기 있는 암 세포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현상을 암 복귀 현상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암 환자들의 그 암세포가 정상으로 넘어가기가 참,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돼. 고개가 높아야 안 높아요. 높아야 암 환자들은 이 고개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암 환자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복구, 회복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야. 왜 힘드냐?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하면 암이 정상으로 잘 복구가 되겠다?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으니까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춰주면 힘 별로 들이지 않고 암세포가 이렇게 힘들어 해서 못 넘어가고 도로 돌아가고 하다가 이제는 이 고개가 낮아지는 거야. 낮으니까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암 환자들은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은 이유가 뭘까? 그거를 연구했어요. 하니까, 이, 여기에 다섯 가지 물질이 있다. 다섯 가지 물질이 여기, CDX2, ELF3, 저기 다섯 가지 물질이 있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충분히 생산이 되면 고개가,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암 환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뭐가 생산을 해야 돼요? 유전자.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 그렇게 다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자, 활성산소가 생겨도 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 무슨 물질이에요? SOD. SOD, 그 물질만 잘 생산되면 암세포가 안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활성산소를 파괴하니까. 그, 이게 다 유전자야.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게 쉽게 없어질 수가 있어. 정상으로 돌아가. 왜? 아리랑 고개가 안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가 안 높으니까, 안 높단 말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아직도 잘 생산이 되고 있으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 돌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 걱정, 근심이 너무 많고, 밉고, 너무나 뭐야, 부정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꽉 차고, 알파파는 절대로 안 되고, 맨날 무슨 파고? 베타파고. 이렇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돼버려? 꺼져버려. 그러니까 고개가 높아진 거야. 아리랑 고개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우면, 왜 암 환자들은 이렇게 아리랑 고개가 높으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네,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다섯 가지 유전자들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 유전자라니까, 하여튼. 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은 왜 꺼졌냐, 어떻게 하면 켜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꺼졌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거야. 왜 잘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생기가 없어서, 생기가 막혀서 꺼졌다. 그 왜 생기가 막혔냐?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생기는 어디 있느냐? 진, 선, 미, 그 사랑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딱 기뻐지고 그러면 생기가 딱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어떻게?
유전자가 팍팍팍 켜져가지고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쫙 낮아진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박수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만 알면 그렇게 연구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지금 연구하는 게 뭐냐? 이 다섯 가지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게 제약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비슷한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도 다 뭐예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 항암제들은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과학자들이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출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물질과 유사한, 똑같이는 못 만들어내니까,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기를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내성이 생겨요. 유사한 물, 진짜 배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T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그 항암제, 자연 항암제는 내성도 생겨 안 생겨? 왜? 진짜 배기에는 내성이 안 생겨. 그러니까 가라. 가짜 배기들이 들어가면 아, 이거 가짜야. 우리 몸이 알아버리는 거야. 아세요? 이게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또 내성이 생기고 또 새로 만들면 또 이것도 가짜야. 내성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항암제에는 희망을 걸 수가 없다 이거요. 그리고 이 물질이 이제 처음 개발돼서 나오면요, 만약 나온다 하면 엄청 비쌀 거예요. 주사 한 방에 한 1,0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맞는 사람은 내가 아마 날 수 있어요. 왜 나냐? 왜 낫겠어? 처음 맞으면 뭐예요? 감개무량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본 환자가 됐냐. 근데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으로 낳는 거지. 그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가지고, 진짜 배기가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상, 감동을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수만 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시게 된 거야? 감동 받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를 어떻게? 우와,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래서 뉴스타트를 통하여 그렇게 완전히 말기암, 6개월, 1년 선고받은 사람들지라도 뭐예요? 놀랍게 낫는 거예요. 원주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암 중에 최악의 암이 있습니다. 암 중에 최악의 암이 무슨 암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뭐 췌장암도 악한 암으로 소문이 나 있고, 뭐 폐암도 상당히 악하고, 그다음에 또 담도암, 뭐
담낭, 담도, 암도 악한 암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뉴, 그건 악한 암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면역력이 약한 상태가 일 때는 암들이 다 악해요. 어떤 암이라 다 악해요. 그러나, 면역력이 착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암이 다 순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아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암 동면 현상이 일어나서 아무리 독한 암이라도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암이기 때문에 나는 낫기 힘들다. 그런 생각하면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야. 내 면역력이 나쁘기 약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래서 내 면역력만 강해지면 어떻게? 예. 네. 순한 암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 의학계에서 알고 있는 악한 암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약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해도 어떻게 안 듣는 암들이 있어요. 뭐 유방암, 뭐 이런 대장암, 뭐 이런 암들은 뭐 항암제로 조금 듣기도 하죠. 그런데 아예 항암제라는 어떤 항암제로 치료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모른 척하는 암이 있는데 그런 암을 육종암이라고 불러요. 육종. 영어로는 사르코마라는 암인데 이 육종암은 지독해요. 항암치료, 방사선제 끄떡도 안 해요. 그 이 암에 걸리면 그냥 죽기만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 육종암 빨리빨리 자라고 잘 퍼지고 뭐 하여튼 최악의 암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교회 집사님이 이 육종암에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퍼지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뇌에도 전이가 되고 폐에도 전이가 되고 간에도 전이가 되고 그리고 근육 온 몸이 암 덩어리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개월도 못 산다 이렇게 됐어. 2개월도 못. 그러니까 이제 2개월이면 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현대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지요. 현대 의학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없어.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2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고 났는데, 이분이 교회에 참 충실히 댕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다. 죽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이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나라는 인간이 천국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확신을 갖는, 그러면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따, 잘났네. 천국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하다는 것을 믿어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어서 돈 많이 내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도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그거는, 그 목사님들이라는 분들까지도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라고 가르쳐요? 교인들한테. 천국 가시려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래서 다 무선적으로 가르쳐? 조건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뭘 갖춰야 돼? 조건을 갖춰야 돼. 그러나 천국 가는 것만큼은 여러분 그 조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 네.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와, 나 같은 인간일지라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거기에 강도 두 명도 함께 십자가 세 개 있었어. 그래서 이 강도들은 그 당시는 강도들이 많았어. 뭐 사람 죽이는 게 예사고. 그래서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그리고 평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 천국 갈 놈들이요, 못 갈 놈들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나 같은 놈은 천국 가서도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못 갈 바에는 뭐요? 막 죽이고 돈 많이 뺏어 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마시고 먹고 막 그러고 막 지옥 가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강도들일지라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뉴 스타트도 믿음이 아니에요. 아, 생기가 들어오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유전자를 켤 수는 없지만은 박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그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아무리 내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강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발길질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지 마라. 사람들을 속여도 너무 속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얘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나한테 침 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들 앞으로 다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해도
나는 얘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천국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강도가 보는 거야.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차이고 얻어 터지고 있으면서 이런 놈들 한 놈도 뭐요, 제압하지 못하고 얻어 터지고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한 강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 놓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 참. 참 웃기는 놈이구나. 그런데 한쪽 강도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한테 침뱉고 때리고 욕지글이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와,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평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살았던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실 거 아니야. 나에게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 지금 몇 시간 후면 죽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크,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옆으로 보면서,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꼭 잊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은 자기 같은 강도 새끼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네. 생각이 확 바뀌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감동받았다 이 말이야. 와. 예수님 뭐라 그랬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박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결국 한 강도는 믿고 다른 한 강도는 또 뭐라 그랬게? 십자가 이제 밖에 있으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쳤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증명하면 내가 너를 믿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봐. 그러면 나 너 믿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폼 잡는 하나님이 아니야.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고 계신다. 이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그 강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 강도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강도짓 해도 천국 보내니까 천국서 강도짓 하고 있을까요? 천국서 착해져 있을까요? 그럼요.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이것도 뭘 모르는 소리야. 믿기만, 이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강력한 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캬,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만난 목사님들이 다 확신을 못 줬어. 아시겠죠? 그 육종암에 걸리신 분.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지금 두 달 만에, 그 이제, 그분이 만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다 이제 죽으면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조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 조사해가지고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육정원 그러신 분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자격이 없어. 그래도 그 목사님들 설명하는 대로 하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이상구 박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굉장히 기뻐졌다는 그 기억이 있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저 찾아왔어요. 폐 전이가 됐기 때문에.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뇌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고 저 계단도 부들부들 떠면서 올라가기 그 다음에 뭐 간에 전이가 돼가지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두 달 안에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십자가 강도 얘기를 해줬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어떤 자는, 아, 이 예수님은 나 같은 강도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시다를 믿는다며요.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다.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나에게 뭐예요? 주어졌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줄까?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 말 없어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어떻게 옮겨졌다. 이분이 박사님, 엉엉 울면서 박사님, 저는 두 달 안에 이제 죽어도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다, 이 말이야. 그분이, 그날로부터, 여러분, 밥맛이 돌아왔어. 밥맛이 생기고, 그래서, 이틀째, 삼일째 되니까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 저건 너무 빨리 좋아져가지고, 저도 홀린 것 같았어. 그리고, 비둘거리지도 않고, 기침도, 이제 해도 피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3개월 만에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육종함. 그러니까 그분한테 비하면 여러분들은 세 발의 피요. 네. 그러나 그분이 받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안에나 암으로 죽어도 좋다. 뭐 죽어봐야 뭐예요? 천국이야. 그게 확실해야 돼. 네. 그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힘을 받, 생기가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여기 보냈어. 많은 분들에게 전화 상담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뭐예요? 의미 있는 믿음으로 내가 받는 감동.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걸로서 생기가 팍 와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들 팍 켜지고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어떻게 해요? 와장창 생산되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은 저절로 뭐예요? 아리랑곡에 넘어가지고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천만은 2천만은 안 들이고도 뭐예요? 뭐 요새는 천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1억 2억이더라고. 그 돈 안 쓰고도 공짜로 완전히 치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